고맙고 감사합니다. 여러분 건행을 빌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서예 공부합니다. 오늘은 세 줄 여덟 칸 흘림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건희 회장님 그 어록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흘림체입니다. 제가 전에 드린 말씀대로 저도 제가 이게 교통사고로 그냥 지금 오른쪽 글씨 쓰는 쪽에 팔에 새 같은 게막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쓰는데 좀 편하진 않습니다. 근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건희 회장님의
이런 건 이건 회장님 그 성공한 사업가의 그 인생 명언 중에서 써봤습니다. 수비적으로 웅크리고 있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.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내용을 보면 다 아는 내용 같지만 또 이게 살기가 쉬운 건 아니죠.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죠. 뭐 공격적인 마케팅 이런 거 한다고 그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. 사실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대로 좋으니까 거기서 안 좋아하고 머물러 있다고 하면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더 앞으로 나가고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? 응? 수비형보다는 공격형이 아무래도 좀 위험은 따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성공의 그런 어떤 열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잘 이거 잘 모르는데요. 왜저 축구 같은 거 봐도요. 잘 차고 센 팀이 수비만 하는 거 봤어요. 절대 안 그래요. 뭐냐면 아주 강팀하고 붙을 때는 약한 팀은 방법이 없어. 공격했다면 무조건 지니까 약한 팀은 그저 수비로 나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한 팀이 수비로 나서는 거 보면 이게 뭐랄까요? 약한 사람들의 무기가 수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,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나이 먹어가면 자꾸 움츠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하면서도 이게 좀 부끄럽긴 하네요. 저도 이렇게 도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아무튼 수비적인 것보다는 공격하는 형이 훨씬 나을 것이다. 아마 이런 얘기 같습니다. 저는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요. 사실 저 일본에서 이번에 화폐 신권이 나왔대요. 만엔짜리 신권이 나왔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? 우리는 저 돈에 보면 모델 보면 우리 학자들 뭐 세종대왕이니 율곡이니 뭐 이런데요. 아 여기는 저기 저 시부사와 H라는 사람을 만원에 신권에 이제 모델을 썼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뭐 일본 사람이 볼 때는 괜찮겠죠. 뭐 자본주의 아버지니 뭐 하여튼 그 메이저 다이쇼 시대 때 아주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철도나 뭐 은행 뭐 맥주나 이런 게 해서 뭐 500여 개의 뭐 기업을 건드렸던 사람이라 그래요.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우리나라 경인선 경부선 있잖아요. 그거 철도를 부설하면서 침략 찬탈해 가는 거 있잖아요. 그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라는 거죠. 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인물이지 우리가 볼 때는요. 그리고 우리 일본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고통을 안겨줬고 침략자인 그런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왠지 그런 거 하나도 기분 나쁘지. 응? 왜냐면 저도 아주 뼛속까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그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. 더 멋있는 걸 인물을 써야 되는데 괜히 그렇잖아요. 아무튼 우리가 좀 그래서 일본 쪽으로 향해서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좀 공격적이고 좀 그런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는데 왠지 자꾸 움츠리고 요새 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.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맨날 지금 거의 맨날 그냥 뭐 독도가 지내거리잖아요 그냥.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는 게 뭐냐면 독도가 지내거리 나이 치면 주한 일본 대사 공사 불러다가 초치했다고 말하면서 불러다 뭐라고 한마디 했다는 거죠. 아 이게 뭐 이거 그쵸?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수비적으로 웅크리고 있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.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이건 이해하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.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수비형으로 살았습니까? 공격형으로 살았습니까? 아무튼 앞으로 우리 남은 삶은 수비형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좀 공격형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어떤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서예도 공격형으로 열심히 쓰시길 바라겠습니다. 초록쌤의 서예교실 마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